수입부터 얘기해야 돼. 생각했던 것만큼 되게 좋네요. 되게 좋고요. 좀 더 있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우리 선배님들한테 좀 배울 것도 여보세요?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단 하루 있어보고 갈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후기상으로만 봤던 내용보다 일단은 제가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. 일단 업세하고 같이 와서 좋고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본 오랜만이 아니지 처음 본 저기 알맹파 그 다음에 우리 잘생긴 호랭이를 또 오랜만에 뵈서 참 좋고 또 다크랑 같이 오면서 다크 운전을 참 열심히 해줘서 편안하게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저기 잠실도세를 또 처음 봐서 좋은 동생 같고 근데 좀 약한 동생 좀 우리 이 팀에서 제일 좀 어리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봐야 되고 메이사랑님 오랜만에 또 지난번 번캡 때 보고 또 처음 보니까 이렇게 와야 돼. 자 더운데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배 나오면 안 돼. 그리고 우리 딸내미 같이 왔는데 무탈하게 잘 쉬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작년에 처음 와보고 올해 꼭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. 그래갖고 회사 일 엄청 바쁜데 올해는 우리 첫째 딸 서연이랑 같이 왔어요. 같이 와서 이렇게 자연에서 지내는 거 같이 딸이랑 해보고 싶어서 올해는 같이 왔어요. 너무 이쁘다. 서연아 재밌게 놀고 가자. 섬에 들어오니까 많이 지저분해졌네요. 우리 데크 좀 설치하고 이게 판주만 한쪽 밀어가지고 우리 캐밀만의 조용한 공간을 좀 만들어 봅시다. 노가다 캠핑 한번 오게 되는데 못 왔잖아요. 노가다 캠핑 한번 와가지고 데크 가지고 딱 데크도 설치하고 한번 처음 포크레인 싣고 와서 한번 딱 밀어봅시다.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.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틀리고 넓은 거야? 우선 지금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를 봐야 되겠죠. 오지 말라고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. 여기 올 때가 못 되는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호랭입니다. 두 번째 이어서 또 세 번째 좋은 분들과 또 좋은 곳에 와서 옛 추억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즐길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가 큽니다. 바비님 아시죠? 네, 바비님이 하신 써놓은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. 좋으면 추억이고 나쁘면 경험이다. 두 번째는 추억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도 추억을 만들려고 왔습니다. 많은 도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한우숲입니다. 오늘도 세 번째 무인도 방문을 했는데 8분 그리고 서연이까지 이제 9명이 입도를 했습니다. 모두 이제 그 좋은 추억 만들고 다치지 않고 기분 좋게 무인도 원캠 진행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